이방 사람 많다. 좋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그 너무 서스름 없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일단 뭐 어떤 방이에요? 고해성사하는 방인가요? 고해성사도 가능하고 일단 그 부끄러웠던 과거들 있잖아요. 아 얼굴이 안 보이는 같은 김에 뭐 공유하는 방인데 나 인천라울린. 네네. 근데 고해성사는 인천라울린이 하실 게 제일 많잖아요. 아, 잠시만. 저는 고해성사가 아니라 저는 특정. 아 잠깐만, 왜 비하를 하세요? 특정인 너무 모욕성을 방장님 주시지 마시고. 방장님 저 여성분이 저 공격해요. 치카차님. 네네네네. 대답을 하세요. 네네. 네, 공식적으로 사과를 좀 드리시고. 아 죄송합니다. 예, 인자 인천나와님. 네네네. 사과 받을게요. 지금까지... 사과 받을게요. 네? 아 사과 받는다고요. 예, 저는 프라거든요. 예. 인자하신 분이시네. 네, 지금까지 과거 리스트들 있잖아요. 네네. 제가 지금까지 그 수집한 거거든요. 이 방 파면서. 네,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치카차님은 아무것도 고백 안 한 거예요? 저분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저분 살인전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근데 저는 고해성사 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이 방에 네, 참 그게 있어요. 그 중복되는 썰이 있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똥 싼 거 아니면 뭐 성범죄 저지른 거 무단횡단 이 정도 있는데. 인천 나올 저는 님들이랑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네네. 저는 이제 제가 잘못을 저지르고 그거를 이제 온천하에 만천하에 공개가 됐어요. 얼굴이랑 이런 걸 알리고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이고. 예. 뭘 빠개세요 님들아. 근데... 이런 방이에요? 예, 나올리. 아,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를 못 하죠. 예. 아니, 빠갤 수도 있죠. 아니, 빠개면 안 되죠. 남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웃지 말고 한번 진지하게 들어볼게요. 예, 진지하게 얘기하는 방인데 다들 얼굴 안 알려져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네, 죄송합니다. 예. 이게 뭐예요? 뭐, 메시지로 뭐 마방 뭐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아 그냥 그 저 무시하셔도 되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잘못이 온천하에 만천하에 이제 공개가 됐어요. 님들이랑 네, 좀 다른 케이스죠. 예. 네. 근데 네네.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네네. 또 앞으로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게 저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생각을 해요. 철판을 깔았다. 예, 그래서요. 철판이라고요? 어떤 분이에요, 저분? 저기 아, 유종혜미님이에요? 예. 예. 유종혜미님. 예, 지금도 부끄럽게 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다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제 그 잘못을 이제 뭐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네. 열심히 또 다시 살아가는 네. 거. 예.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물어놓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네네네. 예, 제 득도를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천 나올림이. 그럼요. 그런 네. 용기가 없었으면 전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실례지만 네네네. 뭐 다들 갑자기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다들 좀 신났거든요. 원래 말도 안 하는 새끼들이었는데 혹시 뭐 토크온에서 좀 유명하신가요? 아 저는 뭐 그냥 예 그냥 똑같은 토크온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방송을 하건 뭘 하건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네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뭐 다른 분 한번 썰 들어볼까요? 누구 한번 지목할게요. 태양님. 네? 부끄러운 썰 있으세요? 저 반장님 방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됐다. 방을 비번 거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비번이요? 알겠습니다. 예. 못하면 제가 한번 썰 풀어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예, 제가 풀겠습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그 새로 부임된 여선생님이 잠깐 게임 누가 하죠? 말씀을 계속 이어 누구세요? 말씀 이어가자면 그 중학교 때 그 이름이 채소쌤이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채소쌤이었는데 그분이 그 되게 젊은 나이에 선생님이 됐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분을 평소에도 좀 유독 좀 눈독들이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되게 젊고 또 시골에 사는 그런 출신이었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쌤이 그 되게 도드라진 블라우스를 입고 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 뭐 그쵸. 약간 제가 좀 미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활짝. 그 입체적인 걸 보니까 약간 좀 많이 상기가 돼가지고
공감대 형성이 되네요. 예, 그때 50분 내내 쳐다봤거든요. 맞아, 그쪽을. 혹시 예뻤나요? 아, 대화 흐름 좀 흔들려 갈게요. 개새끼들아, 예. 뭐 자꾸 끼어들어. 아, 저 흐름 끊는 분 강퇴 좀 해주세요. 저 너잖아요. 님 강퇴할게요.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50분 내내 쳐다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 그 선생님이랑 50분 내내 그 몇 번 눈을 마주쳤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마주칠 때마다 표정이 이상해진 거예요. 약간 썩고 막 되게 정색하시고. 근데 이제 50분이 지나고 나서 아, 잘 봤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어떤 여자를 부르더니 여자애가 이제 다시 문 열고 야! 검은 정장! 너 쌤이 나오래! 이러는 거예요. 나갔죠. 근데 쌤이 이제 그 창문 위에다가 책 고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개 좆된 거 같아가지고 예, 선생님 왔습니다. 이러니까 너는 왜 수업 시간에 집중도 안 하고 이상한데 봐요? 하면서 검지로 제 이마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랬던 썰이 있습니다. 네, 이게 끝이고요. 저는 최근에 제가 잘못한 거라고 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네. 이제 그 저를 사모하는, 흠모하는 네. 여성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 네, 받아주질 않았어요. 나이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아파요? 아니 아픈 게 아니라 전 진짜로 제 최근에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는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그 소녀들의 어떤 뭐 고백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주지 않았던 게 좀 제 잘못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미안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인천 나올 얘기. 네네네. 그래서 뭐 그 얘기 요지가 뭐죠? 그냥 사람이 마음을 받아주지 않은 것이 네. 예, 이들에게 좀 잘못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받아줄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요지 망상. 근데 목소리도 되게 좀 중 키보드 좀 뭐 대해주시고 태양님이죠 내릴게요. 어 되게 조기지네. 목소리도 그렇고 상당히 조금 외모가 화려하실 것 같아요. 말도 되게 잘하시고. 외모는 네. 사실 네. 평균 이상이죠. 토코 지금 이 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제일 괜찮을 거예요. 예. 확실히 여기 자신 없는 분들만 계시거든요. 그렇죠. 사회의 밑바닥 그 집안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네. 맨 밑에 콘크리트층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그런 분들이랑 네, 비해서는 밑에 내려가신 분은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인천 나올리 네네. 썰은 조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약한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아, 제가 별로 죄를 짓고 살질 않아서. 예, 제가 그 리스트를 지금 수집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무슨 리스트요? 아까 못 보셨나요? 아 그거요? 방에 있는 사람들. 예, 다시 보내드릴게요. 최근에 뭐가 없는데? 뭐 좀 센 거 없으면 과거에도 되니까. 과거는 사실 뭐 이미 다 밝혀져가지고 저는 그 이후로 이제 전 제2의 인생을 살거든요. 제2의 인생이라? 네네. 새로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 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 달인 정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네네. 그 뭐 토콘 갤러리 같은 데 치면 나오나요? 아니 뭐 그런 거 안 치셔도 돼요. 예, 저는 뭐 인터넷 방송한 사람이고요. 예, 네네.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송. 예. 어,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시구나. 네, 유명해요, 지금.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 좀 사고를 치기가 힘든 게 네. 아무래도 좀 알려져 있고 듣는 귀와 예,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네. 경범죄를 저질러도 저는 굉장히 크죠. 경범죄라. 예. 조그만 범죄를 저질러도 뭐 솔직히 저는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좀 네. 여러분들에 비해서 좀 크죠 그게. 예.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방에 계신 분들 연예계... 중에서는 아, 연예계라기보다는 이제 모든 네. 뭐 셀럽들이 좀 그렇잖아요. 예. 아무래도 조금 간접적으로 인증된 공인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더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항상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고, 뱉을 때도 그래야 된다. 예, 뭐 이런 얘기죠. 네. 철두철미 하셔야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여러분들 같이 뭐 근친 저지르고, 여동생 학대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여자친구가 뭐 이렇게 해주고, 더러운 분들이 많네요. 인간 쓰레기 분들이 다 전부 집합해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제가 그저 리스트를 작성을 할때 네네. 그세 가지를 놓고 제가 저기다 추가를 하거든요. 첫 번째, 그 약간 너무 반사회적이고 너무 충격적인 썰은 제가 넣어놓질 않아요. 아, 지금 저게 약한 거예요? 저게 약하고 그리고 또 유쾌한 정도로만 딱 선별을 해가지고 넣은 건데. 님들의 그 죄를 저한테 대입시켜 보면 저는 이제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이 됐을 거예요. 네네네. 좀 아무래도 저도 약간 제 자신한테 추악하고 더러운 걸 느낀 게 원래 약간 저 인간은 네네 원래 좀 성악설을 전좀 믿고, 인간은 네 원래 추악해요. 추악한데 이제 뭐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여러분들도 뭐 저한테 뭐 무면허니 뭐니 뭐 이지랄 해도 자기 인생을 쫙 되돌아보면은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자기들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아닌 척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하기 좋아하고. 근데 그게 인간의 습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사회에는 두 가지 사람 있잖아요. 네? 이제 다 드러내는 사람하고 네네. 정말 진실된 토끼야, 사람하고 너가 성악설의 뭐야 대표였으니까 씨발 뭔 화를 소리야? 낸거 아니냐? 네네 뭐라고요? 여자친구 보이신 거야? 아니. 예. 아 이거 어디까지 말했지? 아 맞아. 네네. 두 가지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네. 첫 번째는 이제 진실된 사람. 두 번째는 이제 자기는 자기만 아는 그런 약간 좀 죄책감 같은 걸 지는 사람. 근데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터콘을 한다고 봐요, 저는. 이 사람이 진짜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지 판단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터콘을 다 지옥에 던지게 돼 떨어질 만한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가 저는 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걸 알면은 거기서 이제 고치느냐, 고치지 않느냐 이 차이인데, 고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같은 인간 쓰레기 폐기물 새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네요. 예. 제 말이 틀렸나요? 인간 쓰레기님들아? 젖돼지 새끼가 못하는 말이야. 예, 맞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사실 분들 안 계시죠, 어차피. 이미 태어난 거 그냥 살아야지, 사는 대로. 그죠. 태어난 김에 사는 거죠, 뭐. 네. 님처럼. 저는 아니죠. 저는 야망이 있고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데요. 미래가 있어요? 미래 있죠. 미래가 왜 없어요? 아, 그래요? 없을 것 같은데. 그 미래가 혹시 지명하시는 저는 사람 있는가요? 목표예요. 저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 전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주 찾아뵙는 분 성함인가요? 미래가 혹시? 그런 뭐 그런 걸 해도 저한테 별로 탈감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방이 터졌네요, 나얼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같은 인간 쓰레기들이 다 모인 방은 터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인생 터졌지만 님은 얼굴이 터졌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인터넷비를 못 내가지고 아, 그래요? 자주 아니, 튕겨요. 방장님 쪽지 읽어달라는데요. 무슨 쪽지요? 아니 근데 저 인천 나얼리 네네네. 근데 진짜 방송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 그, 아직도 저, 몰라요, 저, 그거? 제가 하는 일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뭐, 이렇게 자꾸 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라고. 아니 근데 저 솔직히 인천 나얼리한테 별 관심이 없긴 해. 관심 자꾸 메시지가 없으면, 오거든요? 아, 저는 그거는 쪽지 족대지라서 거부를 누가 하시면 관심이 돼요. 쪽지 없어요. 거부, 예.
아, 근데 제가 아무래도 말씀드리는 김에 제가 토크원에서 활동을 하니까 네네. 아무래도 그 쪽지 전체 거부를 하면은 이제 중요한 사람의 오는 메시지 사람들만 효과를 그냥 거부해 놓으시면 되고요. 네네. 예, 그러면 되지 뭐. 내가 감사합니다. 시킨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찡찡거려요, 병신 새끼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인천 나올리. 예. 아닙니다. 근데 착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아, 인천 예. 나올리. 답답해서 그래요. 이 개병신들아, 사람이 씨발 10명 입이 10갠데 말도 못하고 이 등신 같은 새끼들. 근데 약간 토크는 왜 하세요, 님들은? 저 응? 어떻게 보면 뭐 토크원이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메시지만 노잼 인생의 하나의 동아줄 같은 건데, 이런 것도 제대로 즐겁게 네. 못하고, 그저 노잼 인생 아닙니까? 예? 뭐 방참. 좀 반성들 하세요. 한심한 근데 새끼들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네네네. 저 일단 먹는 즐거움이 가장 크거든요, 저한테. 방장님, 네네. 드론 혼자 개 헛소리 하실 거면 그냥 자빠져 누워가지고, 예. 드론이요? 혼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누워서 그냥 즐길만 망상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해. 아, 네, 이거 평소에도 좀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좀 원피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 아, 인천 나올리 씨발. 원피스 보시나요? 이 방은 진짜 곤약방이네, 곤약방. 진짜. 원피스 안 보시는 분이구나. 에이스. 가이소쿠니 나르. 예, 아, 이런 건 좋네요. 예. 차라리 미친 척이라도 하세요, 뭐 여러분들. 알았어요, 인천 예? 나올림. 네, 천나올림. 네네. 천라 씨는 그 애완동물 키우세요? 안 키워요. 키울 수가 없죠. 얼굴이 애완동물처럼 생겼는데. 예. 계속 인신공격해도 님들한테 남는 게 인신공격이 아니고요. 없어요. 예. 네. 뭐가 아니에요, 팩트잖아요, 지금. 인신공격이. 뭐, 얼굴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냥 팩트잖아요, 나올림. 김혜원 아니, 근데 씨는 왜몇 갑자기 살이신데요? 인천 나올림 몰아 세우세요? 아, 몰아 세우는 게 아니라, 열등감이죠, 저는 그냥. 하나에. 병신 새끼. 똑같은 시간에 근데 앉아서 촉이. 토크온 하고 있지만 저 새끼랑 저랑 가치가 다르니까. 김혜원 씨는 뭘 하세요? 무슨 일 하세요? 말 못하죠? 그럼 적어도 개병신이죠? 저는, 몇 살이세요? 말 못하죠? 개병신이죠? 22살이고요. 눈보다 기회가 많이 열려있는 사람이죠. 아, 그런 그리고 기회가 누구처럼 열려있어서 지금 무슨 일 사고는 하시는데요? 안 치고요. 무슨 일 뭐, 하시는데요? 미래에 지명하면서 무슨 일 마감이 안 하시냐고요? 열리고 끝까지 좋아하지 않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무슨 일 하시는지 제가 여쭤봤는데 대답을 못하세요. 그거 자체가 님 스스로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백수는 백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2살에 백수인 사람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런 열등감으로 살아갑니까? 떳떳하게 자신을 세상에 밝히세요. 저건 22살이시구나. 팀현님. 말 팀현님? 못하잖아요, 자기한테 질문하니까. 그저 남 공격할 줄이나 약간 좀 기절하신 것 같은데. 인천 나올림. 예. 상당히 그 경험치가 쌓이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런 쓰레기 패턴을 내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지겹죠. 아무래도 방송한 사람이고 좀 얼굴도 알려져 있고 하다 보니까 공격하는 거죠, 그냥. 잡아먹고 싶어서, 관심 한번 끌고 싶어서. 저런 새끼들 마이크 끄면은 조용해져요. 극약 처방입니다. 만병통치약. 마이크 꺼버리기. 바로 김현님이 지금 조금 눈물을 좀 감추시는 것 같은데. 아, 저 지금 나올림 방송 보고 있어요. 저 링크 좀 한번 주실래요? 제가 좀 궁금해져가지고. 그냥 아프니까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인천 나올림 치면 나오지 않을까요? 인천 나올 치면 아니, 나와요? 저기 저 치지 마시고 저안 보셔도 돼요. 그냥 지금 아프리카 들어가면 나와요, 그냥. 아, 근데 그래서 근데 김현 씨한하 일곱 명 그래서 김현 보나요? 씨 김현 씨 예, 말씀하세요. 아주 그래서 뭐 하시는데요 지금? 개백수입니다. 그래요, 멋있네 아까보다. 앞으로 그렇게 개백수로 평생 살아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잠깐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님, 저 씨발 새끼는 말도 안 하고 오자마자 채팅으로 이상한 소리나 강탈게요. 마이크도 없이 토크온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 장애인 새끼다, 저건. 아, 잠깐만요.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그니까요. 아, 닉네임도 뭐 이상한 거 해놓고 왜 그러세요? 저거 네, 못 방장님, 읽어요? 안녕하세요. 방장님? 저 그림 아니에요? 근데 저도 계속 그렇게 채팅창에 살아줘. 올라오는 이런 똑같은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방구생일이라는 저희 시청자분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고맙다. 너네 때문에 그나마 취업률이 올라간다. 계속 그렇게 살아줘, 밑바닥에서.
이런 말 듣고 기분 나쁘시지도 않아요? 근데 방장 나지 인천 나얼리. 네네. 저는 이 정도 경지까지 올라왔어요. 어느 경지냐면 예. 이제 옆에서 약간 좀 갱쟁이 넣는 새끼들이 있잖아요. 방장님. 너네 때문에. 방장님 말씀 끊어 죄송한데. 갱쟁이 목표를 쳤다. 방장님 말씀 끊어 죄송한데. 아 잠시만요. 말 좀 그만하세요. 네네. 방장님 얘기할 때마다 막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저분 강태하고요. 아 근데 인천 나올리. 아 저한테 말 좀 그만 걸어요. 아 왜 저랑 계속 대화하고 싶어하고 왜 그래요? 아니 그쪽한테니까. 자꾸 관심이 쏠리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방에 여성분 안 계시나요? 뭐 부끄러운 거. 아 저 갈비님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을 자꾸... 갈비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 계시네. 뭐요? 갈비님은 무슨 잘못을 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글쎄요. 태어난 게 잘못 아닐까요? 아 말씀이 조심하신 것 같네요. 웃자고 한 얘기죠 이 정도는. 아, 제가 뭐 장애인 비하드립을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 이 정도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조크 아닙니까? 아까부터 네. 여러분들 다 인생 쓰레기 새끼들이라고 다 얘기할 때가 아니, 이미 저 방금 밝혔는데. 네네. 수학 강사님 저한테 쪽지 보내셨더라고요. 제자랑 네. 사랑했던 아, 썰을 풀고 싶다고. 그러니까. 근데 예, 예, 수학 강사님. 네네. 수학 강사도 아니면서 왜 수학 강사라고 하세요? 아, 수학 강사 맞아요. 사교육 종사자여가지고 오후에 출근하고요. 아 진짜요? 네 실제로. 아니 근데 어떻게든 그걸 풀고 싶어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쪽지를 다 돌린 거예요? 눈높이 아, 선생님이세요? 진짜 왜냐면은... 개병신 찌끄레기는 이거는. 아 잠시만요. 아 네네. 방장님 ZZ 강태 좀 해주세요. 네네. 말을 너무 천박하게 해요. 네, 천박한 건 저 사람. ZZ님 전 소리 끌게. 나이스. 잘가. 빠잉. 아 인터넷 좆같네 씨발 이거 왜 이래. 아 감자 뭐야. 방장님. 아, 네네. 왜 KT 같은 거 안 쓰시고 하나로 인터넷 이런 구리선 인터넷 쓰세요? 어?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수신율이 안 좋죠 당연히. 왜 TV 어떻게든지 인터넷 가입하면 하는데 인터넷 가입하면서 30만원 40만원 받아쳐먹어 보려고 예? 개발강을 하다가 토크온드까지 끊기는 그런 인터넷 쓰시냐는 거죠. 아... 인천 네. 나올리 지금 끊겨가지고 예. 다 못 들었거든요. 네, 듣지 마세요. 그냥 안 들어도 돼. 그렇게 비하하고 그래도 되나요? 네? 사회적 약자를 저렇게 심하게 비하하고 몰아세우는 게 맞는 일인가요? 야 개새끼야 내가 왜 사회적 약자예요? 구리선 쓰시면 사회적인 약자는 갈비님이 사회적 약자죠. 그쵸? 예. 아 지금 뭐 남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아 수학 강사님 소리 끌게요. 일단 구몬 선생님은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아 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근데 저기 그, 죄송한데 네네. 저 뭐 발족자인가요 저 한자가? 네, 발족자죠. 그, 종디님. 네네. 그 뭐 구몬 선생님 둘이 아니, 치려고 네. 지금 그 준비를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검은정장님. 방장님. 네. 방장님 말이 너무 많아요. 아니 방장님. 잠깐만 문 좀 닫고게 여러분. 거의 올드보이 오대수급이네. 혀 자르고 싶네 진짜로. 멘트 올드하다. 아니 종님 우리 종님이 마지막으로 수학 강사 소리 끌게요.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또... 어 뭐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이 개새끼들은 뭐 강태만 하면 바로 들어와. 왜냐면은 아니, 인천 나올리 유명한 분이 계시고. 예, 감자님 말씀하세요. 아 왜 왜 강태예요? 안녕하세요. 왜 강태? 방장님 이렇게 네? 노잼과 꿀잼을 아... 걸을 수 없는 방장님의 그런 대가리 멍청한 아 왜 이런 새끼야 방장이지? 진짜 열받네. 노잼 새끼들만 방에 꽉꽉 채워놓고 네, 재밌는 새끼는 다 강태해버리고. 저 잠시만요. 아, 그런데 이딴 스트레스가 보면... 쌓이니까 너무 몰아붙이시면 네, 다 강퇴하겠습니다. 자, 수학 강사를 강퇴시키고 강자랑 교체를 해요. 왜 강퇴하십니까? 건전지 교체하듯이. 저도 강... 아니 죄송한데 인천 나올 역시 게이세요? 그러니까. 아, 방장님 여자도 아닌데 왜 굳이? 아, 알았어요. 노잼들로 가요. 계속 방에서 말도 안 하고. 풀어줄게. 아, 강대 풀어줄게. 강대 풀어줄게. 인터넷 좀 고쳐요. 그러니까 좀 인터넷 좀 고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 계속 끊긴다. 자. 지금 당장 엉태 고쳐요, 개새끼들아. 방장님, 그 감자 강대 풀고요. 방 인원을 빨 즉시 늘리고 강태를 초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비번 없이도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일단
아, 방금 아, 하라면 하지. 아, 병신 말이 계속 하네. 아, 잠깐만 씨발 새끼. 아. 아. 방장님,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고소 처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장님 초대 드렸고요. 예, 많이 하세요. 고소 많이 하시고요. 저도 말하지 못할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서 왔습니다. 조국님은 뭘 잘못했어요? 감사 안녕. 저희 딸 민희를 외국어 고등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위조를 하였습니다. 조국님, 네.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조국님. 재밌어요. 여러분들보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종님보다 재밌어요. 종님 나가시면 안 돼요? 아 죄송해요. 왜 남은 헐떨어질 줄 말고 본인은 능력도 안 깜냥도 안 되면서. 종님처럼 마이크 지어주면 한마디 못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죠. 병신생. 아, 방장 진짜 왜 저래? 아, 잠시만요. 인천 나올게. 봐봐, 감자도 욕하잖아요. 이곳에 실수는 전데 왜 자꾸 저 왕따 시켜? 방장 나 뒤지기 없니? 병신 같은. 그러니까 방장님 같은 걸 전문용어로 레임덕이라고 합니다. 권력을 있은 아무런 허수아비 같은 존재. 예. 예. 권력을 이상하게 쓰잖아. 가만히 계세요, 씨발놈아. 근데 호수쌤은 강퇴 못하죠? 병신새끼 강퇴하고 있거든요? 아 죄송해요. 가만히 죄송해요. 아니 그리고 아 인정야옹님 예 아니 그 불편한데 브라자 좀 해주세요. 브라자 닥쳐 병신아. 아, 저, 죄송한데 저 토플리스 운동 참여 중이신 수학강 상태 새로운 인원 좀 제대로 받을게요. 갈비님 갈비님? 네. 뭐 닉네임 뜻이 갈수록 비호감이에요 뭐예요? 갈수록 비컵이 되고 싶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조국님 예 신나신 건 알겠는데 아니 너무 무지성으로 검은 정장님을 너무 빨아주면서 저를 계속 까시는데 갈비님 마이크 있으시면 마이크로 말씀하시면서 하세요. 주제 파악하시고요. 근데 인천 나올리에 예예 갈비님이 저런 이유가 아무래도 저한테 매력을 더 느끼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어요. 저런 조뚱땡 인연이 뭐 가끔 저런 오양 장육 같은 서운하신 년이 것 같아서. 아 저런 오양 장육 같은 년이 아니, 님한테 서운하신 것 같아서 죄송해요. 일도 서운한 거 없고요. 토크온에서 토크온하는 여자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 그런가요? 예, 그렇죠. 정상적인 여자가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토크온하고 자빠졌어요? 맞습니다. 면상도 개빠졌죠. 예. 면세 그냥 화농성 여드름 여드름 농사 지어가지고 그냥 사장님 더럽게 생겼겠지. 아 뭐 자꾸 날 불러. 왜요? 말하지 못할 각오가 있어 들어왔습니다. 아 덩치세야님은 여자친구를 때렸는데 네네 지금 결론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 네 제가 어떻게 보면 전과가 남은 건데 예 전과를 지우고 싶은데 지울 수가 없어요. 그거 지우개로 지우면 됩니다. 지우개로 지우 강탈할게요. 하... 조금은 네. 재미없었어요. 저 강퇴당할만 하다고 봅니다. 아 진짜 방장님. 네 왜요? 근데 그 사회에서는 말도 못 꺼내고. 근데 말투가 왜 그래요? 말투요? 아 그럼 네. 방장님 좀. 광주잖아. 전라도 광주. 아 경상 경상도고요. 네. 제가 사회에서는 이런 말을 전혀 못 꺼내니까 토콘에서라도 지금 말씀을 드릴게. 아 방장님. 네네. 갈비가 자꾸 잽 날리고 시비 거는데 저 사람 이 방에 필요한 존재예요? 님 둘이 따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잽을 날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채팅으로 나대요. 아 죄송합니다. 채팅을 접어놔가지고. 아 예예예. 예, 예. 아, 갈비님 할 말 있으면은 채팅 치지 말고 말로 하세요 말로. 예? 네 감자님. 왜요? 네, 약간 갈비님이 그런 거 같아요. 어렸을 때 이제 좋아하는 애 있으면은 괜히 괴롭히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 아, 전 정말 싫어요. 저런 그 조뚱땡 인연들은 정말 싫습니다. 아니 뭐 저런 인도 코끼리 같은 년이 저한테 말 걸고 아 저는 저도 싫어요. 어, 잠시만요. 예. 어 인도 코끼리 좋다. 예. 듀치님. 네네네. 그래서 그 여자친구를 패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전 여자친구인데 네. 바람을 펴가지고 좀 때렸거든요. 네. 잘했네요. 그게 단순 폭행죄인데 합의가 안 들어오면은 그게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바람을 폈다고 해서 때리는 거 자체가 님이 이상하신 분 아니에요? 아니 바람을 한 번 핀 게 아니라 여러 번 폈어요. 여러 번 폈으면 님이 그걸 봐줬으면 안 되죠. 어떻게 나 혼자가 때리셨겠네. 아 어떻게 나 혼자 들락날락 거려야 하는 그런 여자친구의 마음에 다른 남자가 들락날락 거린데 더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더러운 저는 좀 약간 네. 그 창녀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헤어졌는데 이제 네. 다시 안 그러겠다는 빌어가지고 만났는데 네.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렸죠 제가. 거의 잘했어요. 거의 매춘부급으로 그렇게 바람을 여러 번 폈으면
좀 그렇지 않나요? 좀 그래서 아니 무슨 주유소도 아니고 남자들이 그냥 쉬다가는 그런 것 마냥. 지지님. 네네. 그래도 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화. 감자님은 여자 한 번도 사귀어 본 적 없으면서 아니, 뭘 그런 거에 궁금해하세요. 네네. 지지님 그 전화번호 좀 혹시 주시냐? 제 전화번호요? 감자님. 전 여자친구. 밖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여자를 못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까부치세요. 감자님 여자 못 만나봤으면 가만히 계세요. 닥치세요 병신아.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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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닥쳐야지. 안 닥쳐야지. 근데 감자님은 여성. 초딩은 넌데 목소리도 너도. 두 분이 잘 노시네요. 아니 주지님 여. 주지님 주지님 아우 역겨. 어 병신. 감자님 여성분이세요. 남자로서의 매력 1도 없어. 남자요 남자. 남자분이세요? 저게 어떻게 남자야? 저 꼬집 꺼야. 목소리가 여자 같으신데. 남네요. 저거 남자로서의 매력이 1도 없고 저 내가 봤을 때 테스토스테론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저 새끼 키 111. 저 새끼 111이거든요 키가. 저 땡이도 존나 커가지고. 영화에 나오는 그 미님이라고 있어요 영화. 거기 나온 새끼. 뭔데요? 있어요 코네드. 응 뭐냐 응 뭐냐. 네 감자님. 왜요? 어 근데 말투는 감자 키가 110, 111이래요 111 키가요? 예예예예 예. 아니에요 저 키 커요. 아니 키 111 완전 키가 키 111이잖아요 감자님. 아니 저 170 뭔지 얘기 들었어요. 이 오스틴 파워에 나온 미님이야. 근데 발음이 좀 많이 이상하시네. 오스틴 파워 미님 뭐 손소독제 드신 것처럼 약간 이상하신 것 오스틴 파워 미님이 오스틴 파워 미님이가 뭔지 개새끼야. 제가 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아, 저도 보기 아니 뭔지 그 오스틴 파워 미님이? 네. 오스틴 파워. 이거야. 저도 좀. 아니 왜 저런 미님이가 왜 저러지? 난 이해가 안 가네. 근데 이런 분 중에 되게 천재가 많다 들었어요. 이렇게 소인증 걸리신 분들 중에. 어? 이거는 아니죠. 저는 저 캐릭터 갖다 얘기한 건데 소인증은 좀 아 저거 실증가요? 예. 아 실제 저런 체격이 아니세요? 감자님. 네네. 다음 후속편 언제 나와요? 무슨 후속편이요? 아 저거.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다 재밌어요. 존나 웃기네. 재밌는데요? 재밌다는데요 감자님? 억지로 웃지 마세요. 억지로 안 웃는데요? 왜 민망해하세요? 왜 키 111이에요? 아 씨발 미니미 씨발 감자 키 111이래요. 비올 때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맞겠네요 저분은. 아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미니미 귀엽네요. 막 한 힘을 쉬세요 감자님. 씨발 새끼가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꼴에 남자라고 여자 만나려고 하는 게 너무 웃겨서요. 누가 뭐 드시네? 규친이. 네네. 뭐 드세요? 네? 뭐 드세요? 떠나간 여자? 저 빼빼로요. 방장님. 네네. 아 좀 그 님은 보니까. 네네. 되게 투머치 토커예요. 제가요? 예 쓸데없이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강박증 걸리신 것처럼. 네네. 무슨 비닐봉다리 소리 좀 났다고 뭐 드세요? 그러니까 대화가 자꾸 삼천포로 빠지고 그 얘기를 듣는 우리는 지쳐요. 무슨 죄송합니다. 말인지 알겠어요? 죄송해요. 예, 말을 좀 줄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딱 좋네 지금 딱 분위기가. 예. 이담담담담담 따리디담. 비웅신 새끼. 아 잠시만요. 뭐 하시는 거 지금? 갈비님. 갈비님? 왜 채팅으로 하품하세요? 아니 예? 왜요? 뭐 왜요 왜요? 아니 그냥 하품 시원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왜 채팅으로 하품을 하시냐고요. 왜 불러요? 그러니까 왜 불러. 우리 갈비님 부르지 마세요. 둘이 잘 어울린다. 둘이 잘 어울린다. 오. 감사합니다. 감자님. 갈비님. 몇 살이 대답도 안 들었죠. 남자는 못 느끼는 거야 감자야. 제발 여자만 보면 그렇게 달라들지 마세요. 23살이라고 말했죠. 내가 이 얘기 하니까 대답해 준 거지. 아니야. 아 콧바람 뭐야. 갈빈이 콧바람 소리 너무 심해요. BMI 수치 좀 낮춰주세요. BMI요? 네 저분 살 많이 쪄서 콧바람 소리 다 들리잖아요. 아니 왜 저런
왜 저런 저 숨소리가 날 정도인가? 갈비님이? 갈비님. 네네. 아니 뭐 기분 나쁘세요? 네. 근데 이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님이 먼저 한 거 알아요? 제가 먼저 안 했어요. 아, 님 먼저 했어요, 님아. 채팅창 올려보시면 님이. 뭘 먼저 했냐? 님이 맨 처음에 했어요. 먼저 안 했어요. 뭘 먼저 안 했어요? 님 먼저 했잖아요. 재미 없다 어쩐다 하면서 무슨 저 뭐야? 저 안 했어요. 언니 또 안 했대 그냥 씨발. 감자, 너 그런다고 저분이 너 생각도 안 해. 넌 그냥 길에 지나가는 그냥 땅바닥에 보이는 보도블럭에 아니 그게 아니라 불과해. 넌 그냥 은행나무라니까? 너는 씨발 그건 돼지라니까? 넌 그냥 철쭉이야 철쭉. 가만히 있어 그냥. 아니 근데 자꾸 운전자. 넌 남자로서 아무런 매력이 없다니까? 남자야? 운전자. 태어나서 여자 한 번도 손도 못 잡은 놈이. 엄마 좀 잡아 바쁘요. 아 인천장언니. 아니 그만 오셔봐 인천장언니. 예예. 예. 뭐 어디 불안하세요? 아니요. 그 잡혀야 마냥 잡고 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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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레이징몰 저 새끼 머리 자를 때 예, 다 뭔가 꽤 있어요 사람들이. 아 저 김혜원님 그 아, 지금 네. 채팅 내용은 조금 아, 예, 아 사실 그 나올린 아니 보방이라뇨. 아, 예. 사실은 제가 님 팬인데 한번 억으로 끌려고. 아 그랬군요. 예예 예. 갑자기 올려드렸고요. 예, 식비를 하실 때부터 팬이었는데 예예예 예, 예. 예. 한번 억으로 끌려고 그래봤습니다. 또 하나 먹어야겠네요. 그 숨소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좀 아 예 이해 좀 해주세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갈비님 채팅으로 하지 말고 말로 해보세요. 응? 뭐 저렇게 도배를 해? 누구야 저거? 그니까 저거야 뭐 나 어떻게든지 뭐 나 한번 건드려 보려고 방송 보면서 계속 어떻게든지 시비 한번 걸어 보려고. 아유 엄결이 희한하나 있냐? 어 뭐야 이거? 위험하다. 마세요 이제. 아 뭐예요? 왜 자꾸 올리는 거야? 재미없어요. 아니 뭐야 이게. 방장님 네? 그 갈비랑 나중에 연애하시고 저 새끼 내보내는 거 어떨까요? 저 새끼 그냥 나 계속 나한테 그 타겟 잡아가고 계속 저렇게 하는데 채팅도 아, 네. 계속 채팅만 하고 말도 안 하잖아요. 인정? 아, 네, 좀, 저 근데, 금전적으로 아, 네. 많이 도와주신 분이어가지고 아 근데 말하는 게 힘드셔서 어쩔 수 없어요. 숨 때문에 딸려서. 갈비님 나가세요. 근데 네, 갈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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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호님 네, 제 소리도 안 들리시네. 거봐 강퇴하라니까 그냥 나중에 둘이 둘 따로 얘기해. 예. 다른 분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예. 다 싫어하잖아. 되게 영향력 있으신 분인가 보네. 그게 아니라 갈비님 혹시 보추세요? 잘생기셨나? 인천 나월님? 방장님 네. 그 저 갈비 좀 그 내보내 주면 안 될까요? 갈비님. 네. 아. 잘 가. 뭐, 죄송합니다. 잘 가. 네. 꺼져 병신아. 잘 가요. 방 빼. 아, 방 빼. 이 돼지 같은 년아. 누가 누가서 못 빼. 격겜으로. 아, 그래도 지금 가시는데 가시는 길까지. 아, 알았어. 알았어. 갈 때만큼은 그래도 내가 좀 예의 있게 보내 드릴게요. 갈비님. 갈비까지 지랄하는데요. 갈비님 잘 가세요. 살펴와서 죄송합니다, 갈비님. 꺼져. 나가 계십시오. 아, 와, 나 있다. 아니 우리 꼬또가 좋아하니 갈비 어디 가셔? 감자야. 갈비, 돼지갈비. 감자야. 돼지갈비, 쇼갈비 어디 가셔? 감자야. 어떻게 우리 꼬비야? 아, 저 새끼는 진짜. 야 미니미. 컨셉이. 야 미니미. 뭐 정신이야 뭐 자꾸 돌려. 맨장래 그 푸딩이냐 좀 먹어. 자꾸 말고. 감자 이거 한입 줄까? 괜찮아. 난 몇 초는 아이 귀여워. 아니야. 아이 귀여워. 야 푸딩 맛있게 먹는다. 아니, 그 감자. 저 새끼는 이집 자기가 있는지 처먹냐 저기. 알았어 미님이야. 아 옆에. 아니 저게 정작 사람인가. 감자야. 야 코트 옆에 산소통 뭐야? 감자야.
옆이 산소통 뭐요? 감자야. 왜요? 목마 태워줄까? 줄까? 목도 없잖아. 서울 구경 시켜줄까? 목도 씨발 살에 펑 쳐가지고 없으면 응? 무슨 목마야. 산소통 가지고 다니네. 저 에볼라이죠. 아니 맛있겠다. 그 무슨 맛이에요? 이거 감자 하나 사줄까? 아니 무슨 맛이냐고 물었어. 사준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씨발이 웃네. 이거? 이거 복숭아 맛. 어 맛있겠다. 라이프도 하나 줘요. 감자는 뭐 주전부리 못 먹냐? 너? 주전부리요? 먹는데 나는 그 느린 시간에 안 먹어. 느린 시간에 안 먹는 게 아니라 너 집에 먹을 거 없어가지고 쌀 그냥 쌀 깨물어 먹잖아. 선식 하듯이. 응 아니야. 맞아? 응 아니야. 응 맞아? 응 아니야. 감자 놀이터에 있는 여러분들. 개미 잡아다가 개미 똥구멍 빨아먹고. 반갑습니다. 아 마이크 너무 커. 그 뭐 갈틱폰 하실 분 계신가요 혹시? 갈틱폰이요? 갈틱폰. 아니 이 방에 인천 라운이 들어왔는데 무슨 갈틱폰이. 갈틱폰 아니, 재밌는데 갈틱폰 뭔 소리야. 갈틱폰 개재밌죠. 갈틱폰 찾으실까요 인천 라운? 어 좋아 좋아. 제가 또 한그림 하거든요. 자신 있습니다. 네. 링크 주삼. 알겠습니다. 링크 주세요. 아, 저도 할게요. 예 좋습니다. 아 님들 하지 마세요. 왜요? 2대1 님들 1대 님들 볼마우스 써서 그림 족같이 그리잖아요. 아 잘 그려요 저는. 감자야. 왜요? 너 아직도 콩순이 마우스 써? 아니 나 이거 뭐야 이 로리캣 로리캣? 감자 로리캣 불빛 반짝반짝 들어오는 거. 로지텍 불 반짝반짝 들어오는 거? 정말 귀여워. 손 작아서 그러면은 비가 왔으니까 여러분들 싹 다 들어주시기 바라겠고 네, 링크 주세요. 감자 근데 하기 전에 갑자기 갈비 감자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감자의 비밀? 감자 왼손 쫙 펴면은 F1에서 F5까지밖에 안 가요. 감자님 사실인가요? 불쌍하네요. 저건 날조고요. 사실이 아니고. 아, 뭐 티라노사우루신. 그럼 네? 네? F10까지 다 들어오시고요 여러분. 들어왔어요. 감자 무시당했대요. 닉네임 네, 감자가 제일 먼저 들어왔네. 아니 근데 방장이 갑자기 갈티폰 하는 거 맞냐 이거? 아니 이거 광고 다 좋다잖아. 씨발 애새끼도 아니고 갈티폰을 하냐니. 존나 재밌어요. 갈티폰 다 들어왔어요? 이거 재밌는 거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저 나갈게요. 이렇게 재밌게 많이 해라. 뭐야? 오늘 원래 3시까지밖에 안 하는 거였는데 5시까지 해버렸잖아. 나 진짜 방송 열심히 한다. 진짜. 내일 또 12시까지 가야 되는데. 아니 레오는 왜 안 자냐? 레오야 너 빨리 자야 내일 미용실도 열고 그런 거 아니니? 일찍 일찍 자야지.
이제 자야지. 자야 또 내일 하루가 있지. 내일 공방할 때 좀 많이 좀 봐주세요. 7시 한대요. 7시에 켜지면은 꼭 와줘. 꺼야지 이제. 잘게 다들. 좋은 하루들 되시고, 월요일이 왔습니다. 좋은 하루들 되시고, 네, 깃털처럼 가벼운 하루를 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녁에 뵐게요. 내일 공방 7시니까 잊지 말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들 좀 채워주세요. 갈게요. 눈 모으고 가라 시이버라. Thank you.